예, 이번 영상은 강원과 광주의 경기에서 한번 패배 원인을 조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선발 라인업이었죠. 예, 이군수, 윤석현, 김영빈, 신세계, 신창무, 한국영, 서민우, 임창우, 그리고 양현준, 박경래, 김대원. 사실상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강원에서 1군 정확히 베스트 멤버라고 할수 있는 라인업은 아니었죠. 선발 라인업이. 예, 물론 뭐 U22 카드도 써야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강원 대 광주. 광주가 절대적인 K리그의 순위에서 당시 최하위였죠. 예. 당시 최하위였는데,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U22 카드의 서민우 선수처럼 이제 조금 낮게 선발 라인업을 짰을 게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1군 멤버를 써서, 황문기 선수까지 이렇게 주전 멤버를 써서 아예 기선제압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비 라인에서도 한 가지 아쉬웠던 점. 예. 좀 중앙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었다. 오히려 그 측면에 있는 신창무 선수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측면을 조금 봐줬어야 했는데, 오히려 수비를 할 때를 보면은 신창무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정도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비를 하고 있었을 때 이쪽 공간으로, 예, 광주가 침투를 할수 있었다. 윤석영 선수는 더 안쪽으로 이동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거의 비어 있는 상태였고, 여기서 로빈 패스가 곧바로 날아와서 이쪽에서 공격을 전개했을 때 강원의 수비진이 굉장히 무력해지는 점이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신창무 선수가 이 위치에 있었을 때 밑으로 내려와서 윙백의 역할을 조금 더잘 해줬었다면 괜찮지 않았을까. 너무 중앙 수비적인 선수가 되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대의 단점이 하나가, 문제점이 하나가 더 있었죠. 오히려 이쪽에서 공격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 아까는 이쪽에 선수가 있었음에도 막지 않았지만, 이쪽으로 공격이 진행될 때는 임창호 선수와 서민우 선수가, 그리고 신세계 선수까지 이쪽으로 살짝 빠져 있었다. 오히려 이쪽으로, 심지어 광주는 이쪽이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광주가 비어 있는 상황에 이세 명이 그쪽 수비 가담을 살짝 했었고, 이쪽에는 오히려 수비 인원이 적었다. 한국영 선수가 여기서 살짝 압박을 가하고 있고, 신창무 선수가 내려온 상태였지만, 오히려 여기에서 신세계 선수가 조금 더 붙어주고 중앙을 임창호 선수가 견제를 해줬었다면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비적인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교체 카드에서도 살짝의 아쉬움이 있었다. 네, 30분에 박경배와 조재환 선수를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양현준 선수와 신라지 선수를 바꿔줬죠. 그리고 교체를 했지만서도 일단 이런 포지션이 되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세트피스에서의 위협적인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죠. 프리킥에서도 그렇고 코너킥에서도 그렇고, 광주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그렇게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낸다면, 오히려 서민우 선수를 황문기 선수와 교체했었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신세계가 멀티 자원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신세계를 오히려 미드필드 진영으로 올린 다음에 황문기 선수 대신에 임채민 선수를, 물론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것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100%가 아닌 걸 알지만서도 세트피스에서의 높이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임채민 선수를 이렇게 투입해 주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그리고 공격면을 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 전반전에서의 그 공격 찬스가
단 하나가 있었다고 봤을 때는 이런 식이었죠. 신창무 선수가 오히려 양현준 선수보다 조금 더 위에 올라가 있었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로 해둘게요. 그리고 서민우 선수가 이 정도 위치까지 있었고 신창무 선수와 서민우 선수의 연계 패스 이후에 서민우 선수가 롱볼로 김대현 선수에게 연결해 준 다음에 이쪽으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박경배 선수에게 중앙 침투, 이 두 가지 패턴 그리고 교체가 진행된 이후였죠. 교체가 진행된 이후에 이런 식이었을 때도 신청무 선수가 이쪽에 있었고 그때는 조재한 선수가 이쪽으로 살짝 당겨준 다음에 서민우 선수가 위로 올라가서 서민우 선수 조재환 한 다음에 신라지 이런 공격이 만들어졌었죠. 패턴이. 그리고 이후 황문기 선수와 서민우 선수가 교체가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공격이 전개가 됐고요. 단지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죠. 마무리가 이쪽 진영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 플러스 이쪽에서 들어가는 침투 패스의 정확도가 많이 부족해서 끊기는 것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공격이 답답했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나열을 해봤을 때 2대0 상황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었던 페널티 킥을 고모열 선수가 실패했던 것도 하나의 패배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동점골이 아니라 추격골이었겠지만 그 이후로 무너지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분위기를 그때라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후반전 70분 이후부터 수비진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공격에 너무 힘을 썼다. 오히려 그나마 추가적인 광주의 골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을 조금은 버려뒀다. 왜냐면은 수비 진영을 봤을 때 더욱 위로 올라갔었죠. 아, 임채민이 아니라 신세계 선수 계속했어야 됐죠. 아까 못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보면은 오히려 신세계 선수, 황봉기 선수, 물론 그 올라가는 걸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둘게요. 신세계 선수가 점점 위로 올라가고 김영빈 선수가 디펜딩 미드필더처럼 버텨주고 있는 다음에 윤석영 선수까지 함께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요. 거기서 문제가 드러났죠. 광주의 세 번째 골이 터진 장면. 김영빈이 수비 진영이 높다 보니까 여기서 깨진 수비 라인을 이쪽으로 침투할 때 더 이상 커버를 해줄 수가 없었다는 점. 신세계 선수가 아무리 발이 느린 선수가 아니라고 해도 신세계 선수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은 단기간 안에 내려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수비 라인을 올림으로써 광주의 세 번째 득점이 확실시 되는 상황처럼 보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경기의 아쉬움을 말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패스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졌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패스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고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공격이 자꾸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었고요. 그나마 이제 살짝 좋은 점의 하나를 꼽자면 새로운 공격 패턴이 하나는 생겼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대부분 강원의 공격을 지금껏 봐보면은 스쿼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을 때로 가정을 여태껏 그 강원의 공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쿼드가 되어 있었을 때 항상 공격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는 항상 어떤 식이었냐면은 패스가 조재한 선수한테 가서 이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한번 접고 감기 혹은 김대원 선수가 이쪽 방향에서 패스 후 들어간 다음에 접어서 감기 이 패턴. 두 번째로 이쪽 패스를 합니다. 김대원 혹은 조재한이 이쪽으로 돌파를 한 후에 컷백 슈팅
이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찾은 새로운 공격 패턴 중에 하나가 이거겠죠. 신창무 선수 이쪽 윙백 자리에 있었던 선수가 올라가서 받아준 후에 미드필더진과 여러 번의 패스 후에 미드필더진이 반대쪽으로 연결해주는 이 공격. 그리고 하나가 미드필드진에서 주고받다가 측면 후 침투. 이런 식의 공격 패턴의 하나를 발견을 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광주가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상대입니다. 잡을 수 없는 상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잡을 수 있는 경기마저 잡지 못하기 시작한다면 잡을 수 없는 팀을 잡을 가능성조차 없어진다는 점. 이 말을 하고 싶네요. 잡을 수 있는 상대라면 초반부터 낮게 나올 것이 아니라 아예 흔히 말하는 것처럼 발라버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김병수 감독은 지난 시즌 부상 선수가 많이 발생했을 때 U22 카드를 버리면서 교체 카드 두 장이라는 단점을 안고 가면서까지 베스트 멤버를 출장시켰던 감독입니다. 그때 경기 성적이 어땠었죠? 스페어 라운드 B에서 가장 높은 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체 카드 5장을 모두 사용하고 싶은 마음인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U22 선수를 믿지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U22 제도를 거부하면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주전 멤버들을 출전시켰던 김병수 감독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 이런 모습도 보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 의견이었습니다.